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들입니다. 오늘도 제가 베라크루즈 차량 웅장하게 캠핑의 계절이 다가온 만큼 좋은 차량으로 한번 또 선보이려고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 차량의 세부사항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의 베라크루즈 이륜으로 나와있는 차량이고요, 302EX 프리미엄 등급에 위치해 있는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등급이라서 뒤쪽에 파워트렁크와 전동 핸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의 연식 2009년식으로 나와 있고요, 주행거리는 14만 킬로가량 주행을 했는데, 요거 본네트 후드만 단순 교환이 있을 뿐 다른 교환은 전혀 없는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성능까지 올 양호한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 73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려고 들고 나왔고요, 앞쪽부터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쪽 핸더부터 해서 라이트 부분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고, 백화 현상도 일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HID로 들어가 있고요, 후드에만 아쉬운 스톤칩 흔적 몇 군데만 보여지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굉장히 깨끗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앞타이어는 흉통급 가깝습니다. 한 80% 가까이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휠 쪽에도 진짜 스크래치가 거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 자랑을 하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리피터 잘 달려있는데 리피터 깨진 부분 없는데 사이드 미러에만 부패의 흔적이 약간 존재하고 있네요. 외판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판상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교환이 없고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생활의 스크래치들이 군데군데 조금씩은 존재합니다. 요 정도 스크래치는 금액 대비 저렴하니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뒷타이어는 앞쪽보다 좀 덜 남았어요. 한 반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휠 쪽에도 스크래치 거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뒤쪽에 보시면은 썬팅지나 그런 부분은 전혀 울거나 그런 부분 없고, 리어 램프도 잘 달려있고 후방 감지기도 들어가 있는데, 요 밑에 아래쪽 받쳐주는 부분 쪽에는 아쉬운 스크래치들이 조금씩 이렇게 존재를 한다, 요런 부분만 스크래치가 좀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트렁크는 파워 트렁크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버튼, 트렁크 버튼 한 번만 눌렸을 때는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유압 상태는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잘 열리는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확실히 베라크루즈 굉장히 넓고요. 뒤쪽에 안전벨트도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 밑에 쪽에 소화기 그리고 치공구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또한 저쪽에는 12V까지 다 들어가 있었고요. 버튼 한번 눌러서 트렁크 닫아주시면 됩니다. 닫을 때에는 굉장히 빠릇빠릇하게 잘 닫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도 아쉬운 스크래치가 살짝 존재는 하고 있네요. 운전석 쪽 외판 상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부펜이 있고요, 이쪽에도 부펜 흔적이 조그맣게나 있는데, 이렇게 자잘자잘한 부펜들은 차량에 연식이 있다 보니까 그냥 지나다니면서 생길 수 있는 돌빵들 이런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2열 들어가셔서 차량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2열 탑승해 볼게요. 2열 시트 탑승을 했습니다. 지금 운전석 뒤에 앉았는데 요거를 제가 타고 와갖고 뒤로 다 땡겨놨는데도 이렇게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가죽 시트 상태 보여드리자면은 사용감만 약간 있을 뿐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팔걸이 쪽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수납 공간과 함께 컵홀더까지 잘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 뒤쪽에 열선 시트도 있고 뒷열에 에어컨 송풍 조절 버튼들도 다 있는데요, 그러면 에어컨 송풍구는 천장에 한 군데 있고요, 비필러 쪽에도 한 군데 존재해서, 지금 쪽에서는 더운 여름철인데 위쪽과 옆쪽에서 바람이 같이 나오니까 더운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운전석 넘어가셔서 시동 걸면서 컨디션 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네,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는데요, 얘를 다이얼식이라고 이제 스마트 키로 말을 하는데, 키홀도 안 꼽으셔도 되시고 이렇게 온까지 돌린 다음에, 온까지만 돌린 후에 이렇게 경고등 꺼지면 돌려서 시동 걸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계기판상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도 전혀 없고요, 실키로수는 14만 1820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뒤쪽에 스티어링 쪽에는 약간의 버튼들 옆에는 사용감만 살짝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블루투스 가능하기 때문에 힌즈프리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볼륨 컨트롤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와이퍼랑 라이트는 당연히 오토로 들어가 있고요, 좌측으로 VDC 차체 제어 버튼과 함께 페달 위치 조정 버튼,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페달이 내려가고 올라오고 올라오는 모습까지도 잘 보여지고 있었네요. 옆쪽으로 메모리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전동 접이 미러 작동까지도 잘 되는 차량이고, 오토 윈도우는 운전석에만 있는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전동 핸들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썬루프 있는 차량이어서 썬루프는 열어놨는데요. 닫을 때 원터치로 한 번만 내려주시면 빠르게 잘 닫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양옆으로 실내등과 함께 선글라스 수납함 크게 들어가 있고 3열 룸미러까지 이렇게 3열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밑에 쪽으로 ECM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대치보드 쪽 부착물 흔적 없이 깔끔한 상태 자랑을 하고 있었네요. 센터페시아 쪽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뭐 내비게이션은 요새는 이제 핸드폰 내비게이션 많이 쓴다고 하지만 후방 카메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미러형 룸미러형 후방 카메라로 저렴하게 설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쪽으로는요 블루투스 가능한 오디오 컨트롤러 들어가 있는데 이게 JBL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정준님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우 사운드 굉장히 짱짱합니다. 이 사운드 옵션이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는 들을 때부터가 음질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밑에 쪽으로 오토 에어컨 공조에 들어가 있고 오토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잘 작동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었고요. 저희가 에어컨을 살짝만 틀어보도록 할 건데 틀자마자 시원한 바람은 진짜 잘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밑에 쪽으로는 약간의 수납 공간 손 하나 정도 잠길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이쪽으로 재떨이 공간, 시거잭 공간, 기용 콘솔 라인 뒤쪽으로는 전자석이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기어 콘솔에도 이렇게 사용감은 조금씩 존재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컵홀더는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암레스트는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1열과 2열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후방 감지기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후진기어 넣게 됐을 때 감지기 작동 소리는 양호하고 미션 변속 시 이 차량 제가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와 진짜 차는 좋다 엔진 밀폐는 좋다라고 느낀 게 변속하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납니다. 충격도 안 느껴지고요. 떨림도 진짜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앞쪽 가셔서 엔진 소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엔진 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엔진 소리는 이제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V6 엔진을 갖고 있는 디젤 그만큼 힘있고 좋은 엔진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안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갖고 오면서 느꼈다고 엔진 미션 정말 이 차량은 탁송 받아보시거나 오셔서 한번 주행해보시면 굉장히 좋다라고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베라크루즈에 썬루프 들어가 있고 파워트렁크가 있는 베라크루즈 찾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좋은 매물로 들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차량 730만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고요. 차량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담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승!